hypocrite. We were running through the fields, you had flowers in your hand. We were all chasing phantoms. Maybe you would hold them still and I'd grab on. Yeah. 오늘은 이렇게 입을 거예요. 스트라이프 티셔츠에 자라 화이트색 바지, 그리고 밀리유미유 핑크색 가방. 이렇게 오늘은 한번 입어볼게요. I always learn in the hardest of times to search for light. 액세서리는 오늘 이렇게 해볼게요. 실버랑 진주랑 이렇게. To the darkness in my mind, but I'll be alright. 짠! 오늘의 데일리 룩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이렇게 좀 카메라로 바꿔서 다시 영상을 담아볼까 해요. 제 영상을 찍을 때마다 사운드가 너무 약해서 보는 게 불편하다고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카메라로 찍으면 훨씬 더 사운드가 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로 바꿔서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데일리 룩은 이렇게 스트라이프 티셔츠에 화이트 바지, 그리고 핑크 색깔 가방으로 색깔을 조금 진짜 여름스럽고 상큼하게, 이제 여름이 거의 다 가고 있지만 그렇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이 줄무늬 티셔츠는 아머럭스라는 브랜드의 티셔츠인데요. 거의 세인트 제임스랑 비슷하게 쌍두마차로 프랑스에서 그 줄무늬 티셔츠로 이름이 알려진 그런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한 요 정도? 팔 중간 정도? 팔꿈치까지 오는 길이의 티셔츠이고 굉장히 그 면도 탄탄하고 질도 좋은 그런 티셔츠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화이트 팬츠 입었는데 제주도를 갔다 와서 살이 좀 쪄가지고 여기가 약간 이렇게 좀 탱글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보색으로 핑크 색깔 가방을 이렇게 들어봤고요. 액세서리를 이렇게 실버 색깔로 매치를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하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거 완전 페이보릿 아이템으로 친구한테 영업장에서 사가지고 너무 잘 쓰고 있는 이거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었거든요. 유즈 스테이 포에버 요거 002번 살 냄새 나는 고체 양수. 가격도 싸고 소지하고 다니기도 좋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 있는데 담당자님께서 보시고 신상이 나왔다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요게 헤어 퍼퓸 라인이 이번에 새로 출시가 됐더라고요. 003번, 4번, 5번. 그래가지고 한번 써보고 괜찮으면 여러분들께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이렇게 입을 거고요. 자라 하울할 때 샀던 요 가디건 요거 입어줄 거예요. 요거 지금부터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요거 입고 그다음에 링서울 청바지 요거 약간 연회색 들어간 거라서 요거에 홀랜드 파리 요렇게 패치랑 맞춰서 브라운 색깔 가방 요렇게 입어볼게요. 액세서리는 오늘 골드로 해볼 거예요. 작약꽃 같은 그런 꽃향 우아하고 약간 딥한 그런 꽃향이랑 풀향 이런 것도 나고 끝에 약간 머스크 향도 있는 것 같고 이거 향이 좋아요. 괜찮다. 짠! 이렇게 옷을 다 입어봤습니다. 이 가디건은 자라 하울 때 샀던 가디건인데 지금부터 아마 9월 말까지 계속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긴팔 안에 입고 입어도 될 것 같고 이렇게 통이 넓은데 엄청 그렇게 덥지도 그렇게 안 덥지도 않은 그 정도 두께라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브이넥 탑은 에이블리에서 그때 한 8,000원인가 주고 샀던 탑인데
여름에 이렇게 그냥 가디건 안에 살짝 받쳐입기 괜찮은 그런 탑입니다. 링서울의 청바지, 회기가 도는 브라운 빛이 살짝 도는 색상이어서 이렇게 입으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가방은 폴랜드 파리 제품이고 이렇게 입고 브라운 색깔 솔트워터 신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왔고요. 너무 배가 고파서 일단 또 시원한 것도 먹고 싶고 해서 수박부터. 자라 신상에 올라왔는데 니트가 너무 예쁜데요. 이거 너무 귀엽죠? 이것도 너무 귀여운데요. 패턴이 너무 귀엽다. 이거. 이거는 자갸드 니트 재킷.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보세요. 진짜 귀엽죠? 이거는 한번 사볼까요? 장바구니 담기. 이거 완전 귀엽다. 색깔. 맞죠? 노랑이랑 라벤더. 이것도 49,000원밖에 안 해요. 담기, 장바구니. 가을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와. 니트 보니까 뭔가 빨리 가을이 됐으면 좋겠네. 배송 오면 같이 까봐요. 얼른 얼른 가을이 왔으면 좋겠다. 나이 먹는 건 싫은데 가을은 조금 기대된다. 제주도 가서 너무 많이 먹고 살쪄와가지고 요즘 저녁은 간단하게 먹고 남편이랑 둘이서 운동하러 가야 되거든요. 오빠 오면 운동하러 가야 돼요. 제가 조금 더 오빠보다 항상 빨리 집에 와서 오빠가 집에 오면 운동을 하러 가요. 오늘은 이렇게 입어볼게요. 이거는 한 2년 전쯤 구매한 산드로 원피스예요. 산드로 세일을 할 때 친구가 도와줘서 직구를 해가지고 구매했던 원피스입니다. 이거 자라 하울 할 때 한번 입었었는데 날씨가 많이 풀려가지고 여기 두께가 좀 있어서 더워가지고 이제 마음껏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소이 여기 핑크백 이렇게 조금 네이비 색상의 핑크 이렇게 들어볼게요. 오늘도 실버로 해볼 거고 요 귀걸이 시시어 귀걸이랑 그다음에 금 반지 그다음에 바이비킨드 반지랑 콜드 프레임 팔찌 이렇게 오늘 해볼게요. 오늘은 이거 버릴게요. 오늘의 데일리 룩은 이렇게 조금 아주 발목까지 롱하게 내려오는 원피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라색깔 테이핑 줄이 있어서 이렇게 살짝 라벤더 컬러로 맞춰서 가방도 들고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입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Isn't that the place to start? Someday you will be stronger than you are now. But you will not know everything. When the water's spilling over the bow, you'll still have me in the wind. You gotta get up to get down, kid. Gotta get down to get up again. You gotta get up to get down, kid. You
You gotta get down to get up again. 오늘의 데일리룩이고요. 셔츠에 스커트 그리고 실버 가방 이렇게 조금 갈치처럼 입어볼게요. 향수는 이거 뿌릴게요. 오늘의 데일리룩. 오늘은 좀 간단하게 입어봤고요. 힘을 빼고 입고 싶기도 하고 약간 서늘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셔츠에다가 그다음에 롱스커트 이렇게 좀 프리하고 편안하게 막 걸쳐 입은 그런 느낌으로 입어줬어요. 그리고 액세서리는 이렇게 다 실버로 했고요. 가방도 실버로 맞춰서 들었어요. 오늘은 이렇게 하고 다녀올게요. 안녕. 오늘은 비가 오는 날이어가지고 약간 스커트에 이렇게 블라우스 블랙 색상 가방 이렇게 입어보려고요. 향수는 오늘 이거. 오늘의 데일리로. 너무 사서 만족했었던 하울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킨더 살몬 블라우스, 약간 골드빛 또는 상아색상 블라우스를 오랜만에 입었고요. 한 팔이 8, 9, 9 정도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부터 가을까지 또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커트는 일자로 약간 떨어지는 더 페이퍼룸 리넨 스커트고 셋업인데 이렇게 단품으로 입기도 괜찮아요. 그리고 뉴이 가방, 이거 이렇게 박스백 이거 들고 액세서리는 어제랑 똑같이 스틸 인스턴트 실버 귀걸이랑 그다음에 반지, 바이비켄드 반지랑 골드프레임 팔찌 이렇게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그때 우리 같이 자라 어플 보고 쇼핑했었던 요게 왔어요. 요거 같이 뜯어보고 그리고 트라이 티셔츠 기본티 두 개 샀는데 요것도 같이 뜯어보려고요. 너무 귀엽다. 기억나시죠? 제가 두 개 너무 예뻐가지고 가을에 너무 입고 싶은 거예요. 일단 이것도 스몰 사이즈 49,000원. 너무 귀엽죠? 버섯 어떡해. 이거 너무 귀엽다. 그리고 이거는 좀 솜사탕 같은 색깔이고 이것도 스몰 사이즈 49,000원 했거든요. 한번 입어볼게요. 아니 너무 괜찮다. 너무 잘 샀는데요. 와, 가을 맞이 개시템으로 진짜 딱 추천이요. 일단 목이 엄청 쫀쫀해요. 그래서 이 목 늘어남이라든지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품도 스몰 사이즈에 이 정도면 적당하고 팔 길이도 그렇게 짧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었을 때 너무 귀엽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배색도 너무 마음에 들고 뒤에 체크 패턴 이것도 진짜 마음에 들어요. 너무 귀엽다. 이렇게 하고 슬랙스랑 청바지랑 아무거나 스커트에도 상관없을 것 같고 너무 귀엽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가을 개시템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저는 첫 번째 게 훨씬 더 마음에 들고 이거는 조금 목이 약간 탄탄하게 되어 있기는 한데 살짝 이렇게 패치 느낌처럼 한 번 더 떼어져서 박음질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색깔 배합이나 이런 거는 진짜 귀여운 것 같은데 근데 얼굴에 댔을 때 약간 여름 쿨톤 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귀여운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약간 뭔가 not my style.
그래도 이렇게 시보리 같은 데는 짱짱하고 밑에도 이렇게 조금 날라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니트입니다. 요거는 저는 보내주려고요. 요거는 환불. 그리고 다음 티셔츠를 사봤는데요. 기본티 트라이 티셔츠를 두 개 사봤습니다. 저는 95 사이즈로 한번 사봤고요. 이게 가격이 2,400원밖에 안 했었어요. 가격 대비 매우 매우 질이 괜찮은 티셔츠 같습니다. 일단 면 자체는 트라이가 속옷 브랜드이고 면을 주로 다루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진짜 면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넥라인이 이렇게 동그랗게 파져 있어서 자켓이나 셔츠 안에 기본 티로 받쳐있기 진짜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전 95에서 어깨도 한 요정도? 그 다음에 팔품도 한 요정도이고, 남자 러닝으로 나온 거라서 이게 조금 길거든요. 이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바지 안에 찔러 넣어 입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렇게 한번 언박싱 해봤고요. 티셔츠 완전 추천이요. 가을에 입기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2,400원 최고. 오늘은 가족들이랑 잠시 밥 먹고 동생 집에서 모일 것 같아가지고 그냥 편하게 입을 옷 챙기려고 에코백 앞에 쓸 거 이거 들고, 그냥 은색깔 가방 이거 들고, 그다음에 그 티셔츠 간편한 거에 바지 이렇게 입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고 화장도 안 했거든요. 그냥 이렇게 하고 간편하게 다녀오려고 합니다.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라온이 누구예요? 충성해. 충성 해주세요. 라온 충성. 충성. 중국어 같지 않네. 중국어. 우와 신기하지. 오 신기하지 라온아. 네 나오네. 생방송이야 생방송. 안녕하세요 장라온입니다. 네. 그치? You've been chasing after dreams. 우와 좋은데? 좋은데? Thinking that they'll reach. 생일 축하합니다. And you think things like this happen to everyone. I don't think they do. 생일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Most of the time to Don't fit. I swear people quit on it. And just because your friends all fell in love, you think things like this happen to everyone. 자는 동안 스테이크랑 미역국, 와인도 어디 가서 한 병 사오고, 그리고 뭐. 케이크도 조그만 걸 사왔어요. 내일이 제 생일이어가지고 밥을 일단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해. 어 좋아해서. 우와. So thank you. 고맙습니다. And don't worry what the world may say. I swear that we can make it. I swear that we can make it. 아니야, 괜찮아. 원래 그러지. 맛있다. This place is full of broken hearts. But the two of us are set upon. And don't think things like this happen to everyone. Cause it's
it's just me and you. Oh, and don't question me or my love. I swear that I'll be faithful for forever. And don't